평소보다 성난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열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말하는 찌질한 남자. 아 여기 여기 야! 여기 팩트체크. 오빠들이 볼 때 제일 찌질한 남자의 전형적인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세요. 저 실제로 본 적 있는데 길거리에서 여자 앞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는 거야. 아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찌질한 건 여자친구 앞에서 쿨한 척하는데 뒤에서 인스타 확인 존나고 페이스북 확인 존나고 뒤에서 슬픈 노래 보면서 울고 그런 찌질이 찌질이. 근데 저 찌질한 걸 아시는데 얼마 전에 대참사가 한번 있었거든요. 어떠세요? 우리 여자친구 인스타를 보다가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때 막 소리 질렀잖아. 그것도 최근 거 아니고 옛날 거. 맨 아래 있는 맨 아래 있는 게시물. 독자분들이 계시니까 말할 수 있어. 거참 난감하고 찌질이 찌질이. 인스타 보다가 좋아요 누르는 거. 와 최악이죠. 이제 좀 찌질한 남자의 예를 보여드릴 때가 어떤 부분이 찌질한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방금 첫 번째. 예나야 나 사실 할 말이 있어. 뭔데? 나 사실 너 좋아한다 예나야. 사귀자. 아 미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기쁜디. 아 미안 친구랑 내기해서 저 보낸 거야. 아~ 장난인 거 알지? 네. 고백하고 회수하는 남자. 아 누가 장난쳤어? 뭐 누가 시켰어?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끝까지 우겨야 돼. 장난이라고 시침 뚝 담아 떼는 수밖에 없어. 그냥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난 아니야. 네. 아니 아니라고 하는 거야. 모두가 알고 있지만. 사연인데요.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쪽팔립니다.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시비 걸고 무섭게 쳐다봅니다. 자기보다 등치가 크거나 무서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쵸. 보통 남자들이 약간 허세가 조금 있긴 있잖아요. 조금씩 있죠. 네. 없는 애들도 여자친구 앞이면 조금씩 있어. 그쵸.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전 허세가 좀 없는 편이에요. 요때는 허세가 있죠. 운전할 때. 운전할 때 누가 재수없게 한다. 그럼 또 창문을 쓱 열어요. 딱 상대방 딱 봐. 아저씨가 좀 문신 있거나 X야 차가. 창문을 쓱 올려. 그 약간... 눈빛을 어떻게 바꿔요? 여기 딱 봐. 비비는 거야 바로. 넘어가야 돼. 다시 올리고 바로 쓱 올리고. 헤어지고 나서 질척거리는 남자의 전형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주시면 돼요. 뭐야? 헤어질 때 쿨한 척을 일단 때려. 알았어 잘 지내. 뒤 싹 돌아.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나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. 난 행복하다 행복하다. 일주일 지나면 그 최면이 싹 끝나거든. 최면에서 딱 빠져나온 순간부터 하루 종일 인스타 새거 올라오면 계속 누구랑 했는지 너무 궁금해. 아 저 질척거리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초반부터 장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. 그러면 읽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약간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.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민지야 진짜 진지하게 할 말 있어. 진 얘기가 궁금하게. 약간 그렇죠. 답장을 일단 오게끔. 질척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좀 잘 먹혀요 원래. 예를 들어서 아침에 꿈을 꿨는데 너가 나왔다. 아! 너 한 번 이런 적 있잖아.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가 젖어있다. 꿈에서 운 거야. 아~ 이러니까 진짜 눈물이 있는 거야. 아, 마음 아프다. 이거를? 찌질하기보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음 아프거든? 네. 이거를 그대로 생생하게 설명해줘야 돼 지금. 개 싫어.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다 좋아하는 편지. 여자 앞에서는 소심해지고 찌질해지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. 힘들면 사실 찌질해지는 거 같아. 대놓고 찌질한 남자, 쿨한 척하는데 찌질한 남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아 일로와. 맥주는 광주로? 케찹이든?